아이고, 여기 있다. 여기 친구 있다. 여기 처음 고객 잠옷을 그럼 되게 자주 사서 입으려고 해요. 잠옷 좋아하시네. 근데 항상 살 때마다 다 작아요. 저거 솔직히 작아. 아 그래요? 아 약간 좀 스키니하긴 한 거. 핏하게 입는 거 줄 알았는데. 아 저 핏하게 입는 거 되게 싫어. 아 그래. 찹쌀. 아이고 여기 있다. 여기 친구 있다. 찹쌀 이거 봐. 야, 친구 이거 봐. 친구. 여기 친구 있잖아. 이거 봐. 친구? 이거 봐. 아 미리스. 있네. 아. 친구 있네. 조항 인형 있네. 모찌 친구. 모찌 친구. 찹쌀이 씨. 씨. 어 첫째는 보스턴 테리어고요. 5월달에 4살이 되는 나이 가장 큰 애고 둘째는 검정색 포메리안 탑살이고요. 이제 2살이에요. 근데 태어날 때도 순찰적으로 뒤 다리가 다 안 좋았는데 수술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왼쪽은 아예 아직 못 써서 장애가 있는 애고. 아 있어요. 지금 막내는 얼마 전에 제가 입양을 했어요. 유기견보호센터에서 입양한 애가 이제 이름이 시로. 그러니까 모찌 찹쌀 시로. 솔직히 저는 그 성훈 씨가 그 양이라는 아이를 입양을 했다고 해서 또 입양까지 하게 됐던 것도 큰 이유가 돼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밥 먹자. 내려. 에? 아유. 잡자. 너 눈곱 좀 닦아. 이리 와. 이리 와. 도망가. 이리 와. 항상 장난하는 줄 알아. 빨리 와. 아유, 아유, 야, 빨리 와. 눈곱 닦아. 이리 와. 이리 와. 거의 뭐 공부 무산수인데 또 나와가지고 이런 강아지 잡으러 다니는 게. 아이고야. 야 이거네 이거네. 아 진짜 태호 잡을 것 같은데 안 돼. 그러니까. 너 눈곱만 닦고 아침부터 이렇게 힘들게 해 너. 응? 눈도 안 보이잖아 눈곱 때문에. 아 너무 웃기다. 아유 바쁘시다.